지난 21일 한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사흘이라는 단어가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을 쉴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누리꾼들이 15, 16, 17일, 즉 3일 쉬는데 왜 사흘이냐며 반박하자 때아닌 논쟁이 벌어진 건데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날짜를 세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 중 사흘은 3일을 뜻하는데요. 사흘의 뜻을 모르는 일부 누리꾼들은 오보 아니냐, 똑바로 기사 써라며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도 오히려 어려운 한자를 쓴 사람의 잘못이라는 반박이 나오며 설전이 벌어졌죠. 사흘을 사흘로 잘못 표기한 과거 기사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흘은 새날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사일을 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죠.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아랍어 숫자가 워낙 많이 쓰이는 상황이죠. 이제 사라는 글자가 숫자 4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명확하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단어 뜻을 확인하는 경우보다 사일이겠거니 라고 그냥 막연히 추측하고 지나간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헷갈리는 단어임을 인정하면서도 벌써 사흘이라는 고유어가 사라질 정도가 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정된 불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금일과 금요일을 구분하지 못해 인사 담당자와 갈등을 빚은 건데요. 이때도 심각하다는 반응과 굳이 금일이라고 써야 하냐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었죠. 작년 6월에는 한 영화평론가가 영화 기생충 평론에 썼던 명진과 직조라는 한자어 표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라며 반박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일은 엉뚱하게도 이름의 한자어 표기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게 상식인지 아닌지 논쟁이 붙은 건데요. 상식이라는 의견과 시대가 바뀌었으니 몰라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냐는 비판에도 오히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냐며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에 더 문화적인 흐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권 교수는 언어도 생태계처럼 생성, 성장, 변화,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가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대가 꼭 배워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소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이 드신 세대도 힘써야 될 거고 또 젊은 세대들도 서로 힘쓰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좋은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서로서로 바꿔나가는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순우리말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